그래 봐야지. 아, 그리고 농골장에 오시면은 캠핑장. 이렇게 정자 이름을 딴 캠핑장. 한옥 모양으로 이렇게. 앞에 게이 관리동이고 쭉 있어요. 그리고 맞은편은 오토 캠핑장도 있고. 오토 캠핑장, 야영장이 이쪽으로 쭉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자 모양, 한옥 모양이 있고요. 양쪽으로 다 오토 캠핑장이죠. 이쪽에는 터키 정자의 이름을 딴 그런 펜션 쭉 다 있습니다. 양쪽을 한 번에 동시에 살펴요. 네,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. 터키 끝에는 애들을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 있습니다. 좀 있으면 보게 될 텐데, 이쪽에는 제가 안에까지 안 들어가 봤고, 양쪽도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, 여기는 그네. 그네가 있고, 어린이용 그네. 여기 이쪽에 건물이 있으면서, 양쪽 다 한옥 건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. 한옥 건물이 펜션 맞겠죠? 뭐, 화장실이나 그런 건 아닐 것 같고, 여기 애들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은혜가 지금 놀고 싶은데 제가 그냥 다음에 가자고 했습니다. 도는 거 저것도 재밌고 우리 애하고 제가 놀아주고 싶은데 이런 데서 괜히 잘못 걸려놓으면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집에 가려고 합니다. 그네도 있고 그네가 좀 커요. 큰 애들 타기 좋은 그네고 높아서 앞에 도는 거 이것도 좀 위험하고 전체적으로 유아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린이용 좀 큽니다. 우리 은혜처럼 유아로 들어가는 애들이 타기에는 조금 너무 커요 기구들이. 자, 은혜 다음에 오자. 알았지? 응? 다음에 오자. 지금 위험하니까 그래. 안 무서운 놀이터. 차라리 학교하고 어린이집까지. 알았지? 자. 그리고 소독도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뭐, 저도 이 지역, 여기 바로 이웃 동네지만, 바로 이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, 애를, 우리 은혜, 놀이터에서 노는 걸 좀 자제시켰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좀 참아야죠. 좀 진정될 때까지. 지금 이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 저는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우리 은혜가 놀이터를 좋아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 갑니다. 애가 좋아하는 거지만.